통신사 결합 상품,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말에 가입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신중하게 가입하셔야겠습니다. 가입을 권유할 때 했던 말과 실제 내용이 달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53살 노명옥 씨입니다. 2년 전 요금을 깎아준다는 말에 IPTV와 인터넷, 집전화를 하나로 묶는 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통신사에 계약 해지를 문의했다가 뜻밖의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통신사가 약속했던 월 9천 원 할인이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동이체로 다 연결돼가 있으니까 그냥 보고 나면 영수증을 다 버리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피해 규모가 클 것 같아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합상품 피해구제 상담 건수는 지난 2010년 64건에서 2년 사이 138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과 부당 요금 청구에 대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무턱대고 가입했다간 3년 장기 약정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즘엔 잘 쓰지 않는 집전화를 사실상 끼워 파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합 상품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통신사들의 경쟁적인 마케팅 상술에 가뜩이나 부담인 통신요금이 새는 곳마저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볼 일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